억대 매출을 달성한 1등 공신인 비법 한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요 반찬 덕에 소식 알림과 동시에 주문 폭주. 글을 올린 지 불과 3분 만에 품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 맛이 무섭다고 이 갈비찜 맛을 이렇게 잘 해주시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와서 예약해서 먹어요.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갈비가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서 막 녹아요. 에이, 갈비가 어떻게 녹아요? 진짜 녹아요. 완전 맛있어요. 기회를 놓친 이는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는데요. 선생님, 돼지갈비찜 살 수 있어요? 어, 선생님, 죄송해요. 돼지갈비찜 품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3분 만에. 어떡해. 놓치셨다. 이거 되게 빨리 품절돼서 죄송해요. 아, 나 일찍 온다고 되게 일찍 왔거든요? 선생님, 너무해.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조르신다. 돼지갈비찜 저도 하나만 주세요. 국내산 생갈비를 고집한다는 주인장. 재료부터 남다르게 신경 쓴다는데요. 이번엔 좋은 재료에 이어 세심한 정성을 담아낼 차례. 생강가루 팍팍팍! 느끼함과 잡내를 동시에 잡아주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주인장의 손길. 후추도 모자라서 투명한 뭔가를 뿌리는 주인장, 뭔지 알려주시죠? 레몬 생강술이에요. 고기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재료들 간의 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요긴하게 쓰인다는 사실. 오. 레몬 생강을 청주와 함께 담가준 뒤 꼬박 하루가 지난 후에야 재료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난다는데요. 조물조물 밑간까지 제대로 해주고 나면 주인장표 비법 한장이 진가를 발휘할 차례. 30분간 충분히 채워줍니다. 건강한 단맛을 더해줄 삼총사. 양파, 사과, 배를 곱게 갈아 완성되기 직전에 넣어주면 은은한 달큰함이 오래도록 유지된다는데요. 어우, 졸아지네요. 마지막으로 뭉개지지 않게 채소까지 넣으면 비법 간장으로 감칠맛이 한층 짙어진 돼지갈비찜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예약 도전해보세요.